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 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오늘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텐데,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에 있어서의 제일 좋은 자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인보호 전문기관 홈페이지가 가장 좋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이다 라는 부분을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한 소개, 노인 학대에 대해서 알기, 또 노인 학대에 필요한 자료, 또 정보 그런 것들이 다이 노인보호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자료들보다도 이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에 있어서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홈페이지가 제일 좋은 지침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영상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한 가지 참고하실 부분이 시설에서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을 출력해서 비치해 놓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거에 한발더 가서 이것을 교육하고 있느냐까지도 가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또 그리고 신규 종사자에 대해서는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노인 학대 예방 지침을 또 교육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이제 한발 나가서 한 걸음 더 발전해서 오히려 그냥 아예 노인보호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교육하고 있는가, 알리고 있는가, 이 부분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대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노인학대에 대한 신고라든지 또 그런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이 홈페이지 자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에 대한 거를 알리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겠다라는 부분으로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이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홈페이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 이 홈페이지는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개동, 옛날에 보건복지부 있던 자리, 개동사옥 그 맞은편에서 종로 가는 길, 그 길목에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보시면 여기도, 근데 여기는 영등포구로 돼 있네요. 그래서 거기는 아마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아니었나 봐요. 딴 서울인가? 하여튼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여기 현 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76 가길 14 4층에 지금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이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방문자가 벌써 127명이나 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좋은 그 교육으로서는 이 노인보호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메인 화면을 보시면은 이 부분 있죠. 잠깐 멈춰놓고. 노인이 웃는 세상,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고, 노인을 위한 노인 학대 없는 세상을 만듭니다. 노인 학대 신고 전화 1577-1389. 1577-1389. 요거를 좀딱 표시를 해 두는 게 좋겠죠? 예, 여기다가 아예 1577-1389. 1577-1389.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은 전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입니다. 1577-1389.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몇 번? 1577-1389. 네, 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스터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나비 새김, 나의 마음에 나비를 새기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클릭해봐야 아는 거니까 일단은 기관 소개부터 간략하게 한번 보시죠. 이 노인보호 기관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면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거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죠? 안녕하십니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06년 설립된 이후, 꽤 오래됐네요. 2006년이면. 노인학대 예방의 기초 설계를 위해 정책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교육 사업 등을 꾸준히 수행해 왔으며, 노인 인권 분야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하였다. 평균 수명의 증가,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 부양 기능의 악화 등 급격한 사회 변화의 흐름 속에서 노인의 행복한 삶과 인권을 향한 국민들의 요구도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관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노인 인권 분야의 허브 기관으로서 힘차게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둘째, 어르신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셋째, 국내외 노인 인권 관련 주체들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보호 사업을 발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인 보호 사업의 발전을 위해겠죠. 그리고 노인 학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합니다. 지금 옆집의 어르신이 안녕하신지 안부를 물어보시면 어떨지요?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은 모든 어르신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일동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셨네요. 미션과 비전을 보니까 존중받는 노년 플러스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 해서 케어,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촘촘한 노인보호 및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다. 액티버티 노인 권익 보호와 사회 인식 개선을 하고 있다. 웰페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목적이나 뭐 그런 부분들은 네, 보시면 되겠고. 기관 연혁을 보니까 아까 2006년인가 그때 설립을 했었죠. 히스토리 보니까 네, 역사가 굉장히 유구합니다. 2004년부터 해서 지방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을 해서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노인학대 예방사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들을 해왔죠. 실적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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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19년 현재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3개소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 전용쉼터 18개소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뭐 조직 및 지원현황이나 위원회는 저희가 생략해도 되겠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노인학대에 대해서 한번 홈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는 노인학대 정의 및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그림으로 좀 많이 보여주고 이해하기 쉽게 해놨으면 좋겠는데, 텍스트로 좀 많이 돼 있죠? 여기 보면. 자, 노인학대의 정의를 보면, 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학대 행위자라는 것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 해당되는 행위 및그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되어 학대 행위자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하고, 학대의 유형을 보니까 노인학대 발생 공간에 따른 분류로 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 시설에서 일어나는 학대, 그리고 기타 공간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될수 있겠다. 그 다음에 노인학대의 형태적 분류를 보니까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도구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서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다. 또세 번째로는 성적 학대는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그다음에 경제적 학대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또는 혹은 포기해서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포괄한다는 거죠. 자기 방임은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심신이 위험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6위는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해서 노인 학대에 대한 정의 및 유형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은 연도별 노인 학대 현황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지금 2017년 자료까지만 나와 있죠. 그래서 학대 사례가 무려 4,622건입니다. 일반 사례가 8,687건으로 13,309건이나 2017년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니 이 얼마나 참 대단한 일입니까? 하루에 4,621을 나누기 365 하면 하루에 12건, 13건씩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학대 사례만. 일반 사례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더 많아지는 건데, 굉장한 수치네요. 그리고 신고자 유형으로는 신고 의무자가, 이렇게 돼 있고, 비신고 의무자로는 관련 기관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친족에 의한 신고도 있고, 타인에 의한 신고도 있고, 학대 행위자 본인. 본인이 학대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 분이 6분이나 그래도 있네요. 학대 피해를 받은 노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고 의무자와 관련 기관의 역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역할, 친족, 그런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학대 피해를 받는 노인 본인 스스로도 내가 지금 학대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 우리 그 장기요양기관 평가 내에서는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종사자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도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고자 유형을 보니까 의료인이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히나 제일 많은 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 및 학대 행위자 현황을 보니까 두드러지게 제일 많은 게 75세에서 79세. 학대 피해 노인의 연령이 그렇다라는 거고, 특히 여자가 할머니가 많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80에서 84세도 많은 거고요. 요 구간이 이제 제일 많은 거죠. 65세로부터 시작해서 84세에 이르기까지의 어르신들이 학대를 많이 당하고 있다. 학대 행위자의 성별을 보면은 뭐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40에서 49세, 특히 50에서 59세에 해당하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왜냐면은 이 연령대에서 지금 보시면은 75세에서 84세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연령대가 이 40에서 49세, 50에서 59세이기 때문에 상관관계로 나타난다라고 볼수 있는 이 수치가 되겠죠. 그리고 학대 행위자와 학대 피해 노인과의 관계를 보면은 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아들분들 반성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배우자도 있고 며느리는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들이 이제 제일 많다. 아들이 학대한다고 하면 며느리도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아들이 학대를 많이 하는 그런 현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대 유형으로는, 노인 학대 유형으로는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이 가장 많다. 신체적인 것도 압도적으로 많고, 요두 가지가 이제 제일 큰 부분이라는 거죠. 신체적, 정서적, 정서적으로고. 그리고 성적, 경제, 방임, 자기 방임으로도
학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대 피해 노인 학대 발생 장소가 뭐 당연히 가정 내에서가 제일 압도적인 거고, 그 다음에 노인 의료복지시설, 즉 요양원이죠. 요양원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수도 굉장히 많다. 그리고 학대 발생 빈도를 보면은 일주일에 한번 이상이 제일 많고, 1개월에 한번 이상, 3개월에 한번 이상. 거의 학대가 일어난다고 하면 매주 안으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닐지 예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대 지속 기간을 보니까 1년 이상, 5년 미만에 해당하는 학대 지속 기간이 많고 또 5년 이상도 많다. 즉 학대가 이루어지면 단기간에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장기간적으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통계를 보고서 알수 있겠죠. 학대 피해 노인 제공 서비스는 뭐 이런 내용 서비스들을 법률 서비스, 의료 서비스, 보호 서비스, 정보 제공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고,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상담 서비스, 복지 서비스, 법률 서비스, 의료 서비스, 정보 제공 서비스, 보호 서비스를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노인학대 대표적 행위를 보면은 아까 위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그림으로 나오네요. 신체적 학대, 노인을 폭행한다라는 것이죠.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리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폭행하고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고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들고, 노인의 목을 조르고,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르고, 몸을 발로 밟고, 노인을 질질 끌고 다니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고, 할퀴거나 꼬집고, 입으로 물어뜯고,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하고, 물건을 던져서 노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칼이나 흉기를 사용해서 노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알통 있는 아들이 힘없는 아버지, 어머니를 신체적으로 학대한다는 게 통계상으로도 나타나 있는 거고, 그림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에서도 힘 있는 종사자가 힘없는 어르신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것도 이 내용에 포함이 되겠죠.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라는 것인데, 노인을 집 안에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고,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고, 또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 등을 설치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낸다든지, 또 노인을 집 밖으로 쫓아낸다든지, 노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든지의 행위를 말합니다. 잘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글자를 조금 키웠어요.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하는 것도 해당되는데,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끈으로 묶어두고 수갑 채우고 손, 발목 묶기 등을 설치한다는 것이죠. 수갑을 채울 수도 있나 보죠. 수갑을 어디서 사오나 봐요.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해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 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인데, 노인의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로부터 단절시키고, 노인의죠. 노인의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으로부터 단절시키고, 한마디로 식사와 음식 제공 안 시킨다 이거죠. 약도 적절하게 처방을 못 받게 하고, 또 약물을 사용해서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한다는 것인데, 노인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시켜서 건강에 치명타를 입힌다는 거고,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하는 것, 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든지,
노인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을 강요한다든지, 노인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든지, 노인에게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 또는 조건에서 일을 하도록 강요한다든지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위로 쭉 올라와서 노인학대 알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노인학대 대표적 행위를 보셨는데, 노인학대 의심 사례 업무 진행도도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의뢰를 맡기고 신고를 하게 되면 사례를 접수하고 타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요 내용을 이관을 시킨다. 그래서 노인학대 사례를 스크리닝? 네, 노인학대 사례를 뭐 확인해 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학대 의심 사례를 보고, 응급학대 의심 사례, 일반 사례 보고, 그 다음에 현장 조사 및 사정을 해서 상황 판단을 해서 현장 조사 및 상황 판단을 한다. 또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건강 상태, 성격 상태, 경제 상태, 학대 사실 여부도 확인을 하고, 가족 갈등이나 부양 스트레스도 본다. 그래서 사례를 판정하고, 응급 사례나 비응급 사례, 잠재 사례, 일반 사례 등으로 내용을 볼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뭐 정보 제공,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사례 평가하고 종결시킨다. 그리고 사후 관리를 한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노인학대 의심 사례 업무 진행도가 나타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 꼭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학대 예방 사업 체계도도 나와 있는데, 노인학대 예방사업은 복지부를 통해서 뭐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과 그리고 뭐 사법기관들이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119 콜센터, 119 의료기관 등 해서 이렇게 조직이 돼 있다. 협력기관이 돼 있다. 그리고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가 있어서 숙식 및 쉼터 생활을 지원하고 학대 피해 노인 전문 심리 상담,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 지원을 한다. 그리고 학대 재발 방지 및 원가정 회복 지원을 위해 가족과 학대 행위자 등에 대한 전문 상담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그 밖에 쉼터 보호 노인을 위해 필요한 상황들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 조사를 하고 응급보호 조치를 하고 자체 사례 회의를 해서 사례를 판정하고 상담 및 서비스 제공 및 연계도 하고 상담 사례 기록에 입력 및 보존도 하고 지역사회 자원 개발 및 연계, 또 지역 단위 홍보, 또 자원봉사자 모집 관리 및 교육, 월별 사업 활동 보고, 기관 예산 및 회계 관리, 시설 및 물품 관리도 하고 있다. 행정기관 및 협력기관은 복지부, 또 광역시도, 시군구,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노인복지시설이 되겠다라는 부분으로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FAQ를 보니까 궁금하신 점을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해서 학대 피해 노인의 일반적 심리적 특성은 무엇인가요? 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또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우리가 한번 꼭볼 것들을 한번 보실까요? 학대 피해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혼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보이는 우울과 불안의 징후 및 증상을 보인다. 그래서 수면 장애, 섭식 장애, 에너지 손상과 무기력, 주관적인 우울, 불안, 분열 등의 감정, 사물에 대한 관심의 감소, 격리 및 철회에 대한 부분들로 일반적 심리적 특성이 나타나 있다. 근데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어떻게 되냐? 첫째,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려야 되고요. 또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과 업무를 설명하고요. 또 주변에 학대를 받는 노인이 없는지 살피고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1577-1389, 1577-1389. 몇 번?
1577-1389. 다섯 번, 여섯 번, 열번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은 전화번호 1577-1389로 신고를 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1577-1389로 신고합니다. 노인 학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시하고요. 기타 노인 인권 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노인 학대 7대 예방 수칙도 볼까요? 첫째,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합니다. 둘째,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셋째,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넷째, 여가 및 사회 활동을 지속합니다. 다섯째,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여섯째,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일곱째,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내용은 딱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포스터로 하나 딱 만들어서 시설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대를 피할 수 있는 노인 스스로의 구체적인 방법.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정기적으로 유언장을 검토하는. 유언장을 검토해야 되나요? 연금이나 국가보조금이 본인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대로 조치를 하고, 노인 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요. 폭력적 행위나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는 동거하지 않고, 함부로 문서에 서명하지 않습니다. 이 전자서명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종이에다가 서명 하나 받아놓고, 그거 이제 이미지로 떠서 그 서명을 사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명에 대한 것이 자필 서명으로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서도 이제 뭐 다른 얘기로 잠깐 빠지는데 시설에서도 전자서명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서명에 대한 이미지로. 그래서 그 이미지를 물론 클릭을 본인이 직접 해가지고 전자서명을 사용하겠지만은 그러나 자필 서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점이다라고 볼수 있죠. 노인보호 전문 상담원 교육을 듣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 이건 안 해도 되겠고. 신고 의무자가 노인 학대를 발견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당연히 처벌 조항이 있죠.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고를 하고 난 이후 노인이 더욱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닌가요? 아니죠. 오히려 노인이 보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신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밑으로 쭉 나와 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죠. 노인 학대인 것 같은데 노인 및그 가족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노인 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길에서 버려진 노인을 발견하였는데 노인 학대 유형 중 6위로 보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하나요? 당연하죠. 신고하여야 됩니다. 이걸 질문이라고 하시나요? 무조건 신고해야죠. 길에서 버려진 노인을 발견했는데 신고를 안할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FAQ까지도 다 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료실에 현황 보고서, 연구자료, 교육자료, 홍보자료, 참고자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홍보자료 같은 부분을 보시면은 포스터 같은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노인 인식 개선 카툰 공모전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내용들. 또, 자료실에 보시면 교육 자료로서도, 이런 노인 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라고 해서 장기 요양진 및 인정자, 보호자들을 위한 유튜브 동영상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노인 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노인 10명 중 1명은 지금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학대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학대 유형과 동시에 발생이 되며 정서적, 신체적, 방임, 학대 유형의 순으로 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주로 친족이 대부분이며 특히 아들의 비율이 가장 많이 차지하며 학대 발생 장소도 가정 내에서 80% 이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생활시설 내 학대의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생활시설 내에서는 방임과 정서적, 신체적인 학대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노인 학대는 가정 내 시설 내에서 발생하기에 발견이 어려워서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지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노인 학대는 관계 속에서 복합적인 원인으로 피해 노인과 또 행위자가 경제적, 심리적으로 의존 관계인 경우가 많기에 피해 노인들은 자신이 학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를 꺼려서 은폐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실제 노인 학대 피해의 심각성은 아주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체적 학대, 노인을 때리고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몸을 강제로 억압하고 처방과 상관없는 약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예측 증후는 치료받지 못한 상처, 묶인 흔적이 보이거나 질병과 관계없는 탈수 증상이나 또 체중 감소, 위축감, 두려움, 불안 증세가 심하진 않는지 살펴봅니다. 정서적 학대,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고 무시하며 없는 사람처럼 대하거나 노인에게 폭언을 하거나 두려움을 주는 행동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예측 증후는 말하기나 외부 활동을 꺼려하고 무반응, 무표정한 모습을 보이고 대화가 거의 없거나 이 눈치를 보는지 등 관심을 갖고 살펴봅니다. 성적 학대,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신체를 만지고 성적 농담을 하거나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어서 기저귀를 교체하거나 목욕을 시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예측 증후는 걷거나 앉을 때 어려움을 보이고 성병에 걸렸을 경우 속옷이 찢어져 있거나 중요 부위에 타박상 또 하혈의 흔적 등이 있지 않은지 살핍니다. 경제적 학대, 노인의 복지급여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재산 관련 문서를 즉 계약서, 위임장, 이혼장 등에 노인의 동의 없이 서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예측 증후는 은행 계좌에 부적절한 거래가 있는지 또 빌려준 금품을 받지 못하고 노인의 재산을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또 부양을 전제로 재산을 상속한 뒤에 부양이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방임, 스스로 식사, 배변, 목욕 등이 어려운 노인을 방치하거나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인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바로 이 방임에 해당됩니다. 생활시설의 경우 방임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예측 증후로는 대소변 그리고 욕창 등이 방치되어 있고 또 상한 음식 등 적절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지 않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기본적인 생활비 지원이 없지 않은지 살핍니다. 6위, 노인을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리고 발견된 후에도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 예측 증후는 노인이 주소나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버려져서 배회를 하고 있거나 또 동의 없이 노인을 시설 밖으로 쫓아내고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끊고 찾아오지 않는다면 유기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둘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활동이 매뉴얼이나 또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가 되어 지원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정기적으로 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긍정적으로 대화합니다. 넷째, 노인의 건강과 경제적인 능력을 가능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섯째, 의사결정 시에 노인이 원하는 바를 논의를 거쳐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 노인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알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의 모습은 미래의 자신의 모습임을 잊지 말고 공경하는 마음을 항상 갖도록 합니다. 이 노인 학대 예방은 작은 관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작은 관심 하나가 학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어르신께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대의 상황이나 예측 징후들을 발견한 시에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연락을 하게 되시면 신고자의 비밀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학대 피해 노인에게 상담, 현장 조사, 노인 학대 사례 판정,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위급하거나 학대 행위자와 분리가 필요할 경우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에 최장 4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긴급보험 및 상담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하여 학대받은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가 없는 세상, 모든 세대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작은 관심 하나, 바로 노인을 보호하는 힘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노인이 웃는 세상,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1577-1389, 1년 365일 빨리 부해주세요.자, 영상 시청 잘 하셨죠? 그래서 노인 학대에 대한 그 교육 영상도 여기 교육 자료로 다들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특히나 우리가 보호자분들께도 그 영상에 대한 그 교육이 필요하고, 또 어르신들 대상으로도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따로 교육 영상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홈페이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르신들께서 이 슬로건 그대로 노인이 웃는 세상,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 노인을 위한 노인 학대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에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노인 학대에 대한 예방 지침 및 관리에 대한 우리 그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